안녕하세요. 보나기입니다.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는 로드 아일랜드 포트 아담스 피어에 한치를 잡으러 내려갑니다. 그리고 오늘 낮에, 내일 낮이죠. 내일 낮에는 메릴랜드주, 저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신 노부부와 함께 낚시를 한번 해보기로 약속을 했어요. 요즘 로드 아일랜드에는 스컵이 아주 큰 사이즈들이 잘 잡힙니다. 이 놈을 잡으려면 싱싱한 한치 미끼가 아주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미끼로 쓸 한치를 좀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. 조용한 밤입니다. 지금 한치 반쯤 됐습니다.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여기 보면은 오징어를 많이 잡으니 노을 잡은 게 있잖아요. 이런 데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맞아,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한 마리 더. 네 마리째.
다섯 마리. 자, 이제 미끼를 할 만큼은 잡았습니다. 계속 잡아보겠습니다. 여섯 마리. 사이즈가 오늘 좀 작네요. 일곱 마리. 자, 조그만 새끼 여덟 마리째. 여덟 마리째. 자, 이것이 한 시간 정도 낚시한 오늘의 조가입니다. 이 정도면 내일 갯바위에서 미끼 할 정도는 충분히 되지만, 멀리서 오시는 손님이 계셔서 오징어 회를 한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한 시간 정도 더 잡아보겠습니다. 열 마리. It's so beautiful, you and me.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, forever free. 아일랜드 뉴포트 폴 아람 파크로 와서 저녁에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약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, 12마리를 잡았습니다.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일 호다가 뒤에가 갯바위가 좋잖아요. 거기서 내일은 스컵 낚시 한번 해볼게요. 스컵 뭐 또 블랙시베트 잡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잡고, 자, 다음 시간에 요 뒤에 갯바위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